김진선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임기를 1년 3개월 남겨놓고 전격 사퇴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평창 올림픽 준비에 새로운 리더십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. 대한축구협회가 기술위원장 선임은 이번 주 내에 마무리하되 부임 사령탑 선임은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서 9월 두 차례 평가전은 임시 사령탑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지금까지 스포츠 소식이었습니다.